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제 경영학 박사과정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경영학 박사과정 알아보기이고요.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 그 어시스트라고 있나요? 여기 경영학 박사과정 지금 신촌 이대 쪽에 이대? 신촌에 있죠. 신촌 쪽에 있는 경영대학원이고요. 거기서 지금 경영학 박사과정이 좀 다른 박사과정이랑 좀 달라서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여기는 뭐 보통 박사과정 교수님 한 분에 한두 명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좀 약간 반뭐 이런 느낌으로 한 방에 졸업생이 뭐한 1년에 한 2, 30명씩 박사과정을 뽑는 것 같아요. 묶음 약간 클래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인가 과정이니까 뭐 80명? 뭐 진짜 졸업 좀 밀려있는 사람 포함하면 누적 한 100명 정도가 계속 박사과정으로만 있다 그러고 안에 뭐 같은 클래스에 한 20명, 25명 이렇게 있어서 조금은 약간 신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뭐 3년 안에 학위를 취득했대요. 그 졸업 말고 논문 써서 학위 취득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좀 약간 이렇게 저한테는 좋은 거죠. 기계적으로 찍어낸다는 말 웃기지만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논문을 써서 학위를 딴다에 조금은 이런 결과에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서 전 좋고요. 그리고 평균 20년 이상의 직장 경력자 중심 박사 과정이래요. 그래서 그냥 석박 풀타임 박사 과정인 분들은 없고 거의 없겠죠. 뭐 있을 수 있나? 없겠죠. 없고 저같이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일정 수 이상 뭐 15년 이상 해서 뭐 부서장급 근처 간 사람들이 박사를 따고 싶을 때 가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또, 뭐 그렇잖아요. 혼자 하기도 그렇고, 좀 여러 명이서 하면 좀더 낫죠. 그러고, 어쨌거나, 뭐 진짜 한50% 정도가 논문 쓰고 하기 땄다 하면, 물론 엄청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특히 이제 이런 직장인들을 데리고 연 20, 25명이서 그 중에 한50% 정도가 3년 안에 땄으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과제인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고요. 어시스트라고 있나요? 거기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 과정인데 그냥 요 커리포토 이런 게 있죠. 보통 이제 그 MBA 과정은 뭐 알토대, 헬싱 경제대라는 게 있고 뉴욕 주립대 기술석사 뭐 기술경영 석사 MBA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 아는 후배도 뭐 이런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대에서 파이낸스 MBA로 야간 MBA 했었고요. 경영학 박사과정 이제 박사하려고 전 알아보는 중이니까 그래서 MBA 쪽은 저는 아니고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그냥 경영학 박사랑 거기에 추가로 복수학위를 뭐 프랭클린 대 스위스 로건 비즈니스 스쿨 둘다 스위스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뭐 복수학위를 추가로 플러스 원으로 주는 과정이냐 아니면 순수한 국내 경영학 박사만 따느냐 이렇게 경영학 박사과정은 그러니까 기본 박사에 플러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뭐세개 정도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입학 안내 같은 내용들도 홈페이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쵸 이런 탭들이 눌러보면은 뭐 얘네가 주로 푸시하는 게 MBA인가 보죠. 그쵸 MBA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MBA는 뭐 알토대, 뉴욕 주립대 쭈루룩 있고 MBA는 세부 전공도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MBA 하실 분 하면 되고 저같이 이제 박사과정 하려는 사람들은 일반 경영학 박사과정이랑 한칸 위에 복수학위 경영학 박사과정 이렇게 있어서 보통 온리 국내 경영학 박사 하느냐 아니면 플러스 해외 대학 하느냐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의 선택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식 구성 현황을 보면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학교 맞는 건다 다르거든요. 뭐 무조건 너무 좋고 절대적인 1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절대적인 1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효율을 중시해야 되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학교, 맞는 과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최적의 과정일 수 있어도 또 다른 분한테는 전혀 안 최적, 쓰레기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정확한 하나, 항상 하나의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연령 보면은 제가 지금 45세니까 어쨌거나 제 주변이 많네요. 그래서 약간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아까 3년에 50% 이상이 그 학위를 받았다는데 제가 45세니까 약간 내가 경쟁력 있겠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훨씬 많네. 뭐 이런 느낌. 그 직급 분포는 임원급이 50%네요. 저는
약간 부서장 이쪽 급인데, 그러면 임원들보다는 내가 잘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것도 각자 도생하는 거라면 내가 50% 안에 들것 같은데, 같으냐, 개인적인 느낌? 아닐 수도 있죠. 다 천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산업본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금융인데, 오히려 금융이 아닌 곳이 많네요. 교육 컨설팅이나 제조 IT 쪽이 경영학 박사에 대한 니즈가 있나 봐요. 무슨 금융은 많지 않나 보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관심 있다고 거기다 메일을 신청해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일 내용을 보면은 전 3월 내년 3월 2023년 3월 쪽을 이제 노리고 있고요. 보면은 제가 하는 전 아까 저는 사실 굳이 해외에 대해 복수하기가 저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박사해서 정말 뭐 풀타임 교수가 목표인 게 아니라 저는 직장이 전 메인이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외부 강의나 뭐 이런 위원, 심의위원 뭐 이런 뭐 그런 약간 그런 것들 하기 위한 박사라는 그런 좀 커리어 스펙이 필요한 거여서 하는 거고. 이게 풀타임 사실 더 유명한데, 유명한 교수님 이런 데 가야지 당연히 그런 건데, 상황이 전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고, 그러면서 굳이 해외에 대한, 저는 해외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내 경영학 박사만 따고 싶은 상태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학 박사 과정은 2004년에 설립된 석박사 중심의 경영 전문 대학원으로 정규 박사학위 과정이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본 박사 과정은 첫 학기부터 리서치 프로포절과 작성과 연구 방문 수업을 병행하면서 주말이래요. 주말. 격주니까 1, 3주 또는 2, 4주죠. 학년마다 다르고요. 3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그렇게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 직장 한 15년, 20년 된 사람들이 뭔가의 니즈로 회사를 병행하면서 박사를 딸 때를 위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포커스 돼 있는 그런 학교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외 대학 복수하기 경영학 박사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금융 어제 투자 쪽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 과정의 해외 거는 플랭클린 대랑 로잔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박사라고 PhD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으로 일단은 국내 경영학 박사는 PhD, 그러니까 대학원의 PhD고, 외국에서 받는 거는 이제 DBA,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어쩌고 뭐 박사 모시기 과정이겠죠, 당연히. 예, 해석도 있는데 제가 좀안갈 거라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수업 시간은 격주 주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저도 야간 MBA 할때 7시에 연대에서 시작이어가지고 6시 뭐 초반에, 6시 전에는 눈치 보이니까, 정규 업무 시간 6시니까 끝나고 1시간 안에 가기 되게 빡시긴 하지만 또 불가능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신촌이 여의도에서 가긴 괜찮긴 했는데요. 뭐 주말 수업이면 훨씬 낫죠, 사실은. 물론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죠. 제가 훨씬 낫죠 하는 순간 제 와이프가 지금 이걸 듣고 있었다면 아우 막 이랬었겠죠. 미안. 아직 간건 아닌데. 예. 그래서 보시면 1년차 때는 방법론, 뭔가 그 how to 뭐 이런 부분이겠지. 뭔가 교수가 결국 논문을 쓰기 위한 거잖아요. 논문이라는 그런 틀, 형태, 뭐 그거에 대한 방법, 어떻게 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해주면 좋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 같은 노친네들 같은 사람들한테 논문도 쓰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떠다주는, 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신 비싸겠죠. 왠지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경영학 이제 2년차 때 경영학 통계학 꼭 필요한 건다 하네요. 통계는 진짜 필요하니까요. 그러고서 뭐 2, 3년차 때 그룹 세미나 콜로키움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학사 일정은 1년차 때 지도교수 배정해서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하우투에 대해서 빡시게, 이게 기본으로 깔려가야 되니까요 하면서, 진짜 기초의 기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뭐 회사로 치면은 워드나 PPT, 엑셀 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용할 컨텐츠를 배우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경영학 전공이랑 통계는 꼭 필요하니까 사례도 좀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한칸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년차 때 종합시험을 보고 수료해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해서 실제 그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3년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요. 뭐 커리큘럼은 연구 방법론이랑 경영학 전공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과목은 뭐 연구 방법론 되게 많네요. 연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통계학 이론 연구, 통계 분석 세미나, 시스템 다이나믹스 문제 풀이는 논문 이론 세미나, 질적 연구 방법론, 통계 기술 세미나, 통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 하우투다 보니까 통계 분석, 구조 방정식,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다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너무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과정 오다 보니까 그들이 써야 될 방법론들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좀 범용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딥하게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뭐 다양하죠. 저는 IT 쪽이 아니지만 뭐 가상자산, AI 연구, 뇌과학 AI 이런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IT 이쪽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 되지만 그 아까 해외 박사과정 경영하려면 공인 영성적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프랭클린 대학교권은 입학 후 3개월 유예해준대요.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내도 된다고 내는 것 같고 로잔 비즈니스쿨은 입학 전까지 내고 성적은 토익 700 이상이네요. 토익 잘안 보지 너무 그래서 토익 하다 잠들 것 같은데 그러고 면제 같은 사 면제할 수 있는데 뭐 영어권 시민권자, 영어권 국가학위 소지자, 영어로 진행된 학위과정 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은 면제네요. 그래서 서류도 주르륵 내면 될 거고요. 돈, money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국내 경영학 박사과정이어서 국내 경영학 박사과정 돈이 안 쓰여 있는데 아마 이두 개보다 뭐 낫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여섯 교육들의 가격이니까. 비싸긴 비싸요. 보시면은, 1학년, 1년, 2년 차, 3년 차. 1년 차는 첫 해에 입학 급하시면 수업료 1,400, 반년짜리죠, 지금 반. 이게 1년이니까 두 칸이. 1,435만 원. 기타 경비 100만 원. 해서 1,600만 원. 1학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 1,500만 원 내서 첫 해에 3,100만 원을 내겠네요. 그리고 둘째 해에 3,000만 원. 오호.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700만 원. 그래서 뭐 대충 6,900만 원 정도가 총이 어시스트 프랭클린대의 복수하기 과정이고요. 로잔 비즈니스 스쿨로 가면은 7,700만 원. 와. 저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이제 뭐 해외 쪽 왔다 갔다 이런 게 없고 해외 사람들에 대한 그이 사람들이 뭔가 논문 심사를 해줄 거잖아요. 저는 이제 국내를 하게 되면 그게 싹 빠지니까 한 6,900에서 한 모르겠어요. 아 알아볼게요. 일단 한 5,000쯤 하지 않을까요? 5,500 정도? 5,500 저도. 오, 큰돈이네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 이거 써 있네요. 교육비 인상될 수 있죠. 예, 이거는 옛날 거리 인상될 수 있고 교재, 통계 프로, 뭐 책도 필요할 거고 통계 프로그램이랑 주차비. 주차비 따로 내나요? 주차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주차비 내는군요. 집대를 포함하고 있고 해외 가정 시 항공 운임 별도고 학자금 대출 국내 건 되고 본인이 직접 어디 학교 지원, 회사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은 아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15%일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냈으면은 15%면 150만 원이 그 자기 그 세액에서 공제되는 거죠. 그대로 그런 식으로 되고요. 네. FAQ 쪽 내용도 이메일에서 보면은 약간 요약 앞에 거 요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좀 포커스한 거래요. 3년 내 학위 취득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어쨌거나 졸업생 중 절반 이상 3년 안에 학위 취득했다라는 결과값과 연결하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 저는 학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학교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엔드로 저는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한 필수를 충족하려면 이 정도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학술지 논문 게재 당연히 해서 결국 하는 거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박사과정 단독 커리큘럼이라는 게 저는 또 직장인이란 입장에서 나 빼고 다 풀타임이고 나만 파트타임으로 있어서 약간 좀 쩌리가 되고 이런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이 저 같은 그러니까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뭉텅이로 한뭐 연간 20, 25명 정도 졸업생 25명이면 입학생은 좀더 많겠죠 연간 그 정도 과정을 묶어서 재학생 105명 3년 과정이니까
누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실제 학술지를 뭐 등재를 이렇게 많이 했고, 평균 20년 이상 직장 경력 20년 박사과정이니까 다들 뭔가 직장과 여기를 병행했을 거고, 다들 그런 병행함에 대한 빡심이 공감 똑같겠죠, 다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만 몽창 모아서 대신 돈은 많이 내세요. 좀 서비스를 줄 테니 돈을 대신 좀 더 내라. 뭐 이런 거가 낼 수 있고 니즈만 맞으면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돈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건 해외. DBA, 아까 DBA라는 실전 중심, 요거 한번 필요하신 분은 요 검색을 해보세요. DBA의 정의가, 그리고 PhD가 이제 국내에서 저거는 박사과정의 정식 그런 명칭으로 받는 거죠. 그러고요. 수업시간은 아까 했죠. 이거는 2년차에 수료하고 3년차에 그 학위를, 그러니까 논문을 써서 실제 박사 학위를 받는 그런 3년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 보시면은, 일요일도 해요. 토요일만 하는 거 아니었나? 토요일이구나. 1년차는 첫째 토요일, 둘째 토요일, 이렇게 해서 쫙 하고, 2년차는 이제 토요일로 2주, 4주차. 이렇게 해서 쫙 하는, 주말을 이제 사실은 다 올인해야 되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업만. 그럼 당연히 숙제랑 뭐 조별이란 개념이 있겠죠. 당연히 뭔가 하는 거 하면은 더 일찍부터 해서 더 늦게까지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각오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사실은 뭐 이대역, 아까 신촌인 줄 알았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 이대역 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대역에서 주차하려면 뒤로 들어가서 주차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뭐 사실은 이 위치면은 평일 저녁 과정이었어도 지금 저같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은 좀 편한 위치인데, 주말이니까 뭐 더 마음 편히 올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위치 자체는 뭐 평일이었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위치고, 주말이니까 그렇게 어차피 다들 차가 나이대가 있으니까 차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주차만 잘 된다면야, 타워 주차장에 용량만 충분하다면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끝났고요. 어쨌거나 박사과정을 지금 저도 뭐 겸임교수나 이런 그냥 겸사겸사 교수의 겸자는 아니지만 그런 교수 해보고 싶은 게 위시리스트 돼 있어서 그거 준비하면서 지금 박사과정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더 어떻게 될지, 진짜 실제 제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또 더 디테일한 얘기를 쓰고 싶고요. 실제 박사과정에 들어간다면 박사과정에 대한 내용도 또 실제 경험하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와이프한테 금전적인 설득이 먼저긴 한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추가 진행사항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